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제가 구독자가 4만 명이 벌써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를 해드릴까 하다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좀 해보려고 커뮤니티에 글도 올리고 여러분들 고민 상담을 좀 해드릴까 하고 이제 커뮤니티에 글 올렸죠. 그래서 여러분 댓글도 달고 인스타 DM으로도 보내주셔가지고 고민 상담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근데 우리나라 문해력에 대해서 좀 약간 아쉬운 게 제가 고민 상담해준다고 보내라 그랬는데 왜 질문을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질문한 사람들은 다 쳐냈습니다. 질문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질문을 했다. 이상한 질문이 많더라고. 그런 질문들은 답을 안 합니다. 고민 상담만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는 분들은 4만 명, 그 다음 6만 명쯤에 할것 같아요. 이 짝수 만 명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글을 올리는 걸 기다렸다가 글 올리면은 댓글 다시면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민 상담은 오늘 촬영하는 날까지 적은 사람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머, 제가 구독하고 있는 게 많이 뜨네요. 내 채널에, 커뮤니티에. 먼저 인스타 DM을 보내주신 분들 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인스타 DM을 받았고, 총 40명 정도가 보내셨는데, 17장? 18명 정도가 선정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질문을 하더라고. 질문하면 뭐다? 컷이다. 23 의대 신입생인데 이상이 뭐야? 아, 이상학번. 이상학번 의대 신입생인데 학교 인원이 너무 적어요. 40명밖에 안 돼서 인간관계는 좀 걱정되는데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나이는 04년생입니다. 40명밖에 안 돼서 인간관계가 좀 걱정되는데 저희 의대 같은 경우에도 관동대 같은 경우에도 한 학번에 50명 정도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막 전남대 이런 데가 200명인가?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이렇게 좀 역사가 깊은 5개 의대 같은 경우에는 150명이 된다 그랬나? 되게 많고 저희가 이제 신생의대, 카톨릭 관동의대, 성균관대의대, 그다음에 울산대의대, 건양대의대, 을지대의대 이제 이런 의대들 같은 경우는 되게 적어요. 인간 한막 50명, 40명 이러거든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게 걱정하기 나름이야. 40명밖에 안 돼? 그러면 얼굴 다 알고 개꿀이에요. 반대 너무 많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배들이 날 알거든요. 그러면 좀 피곤해. 나는 저 사람은 모르는데 저 사람은 날알수 있어요. 40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맞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도 한 반에 40명, 50명 하는데 친구들 한 명씩 있잖아. 그게 뭐 걱정인가 싶네요. 학교 다닐 때 친구 한 명씩 있었으면 의대 가서도 학교 친구 만들기 쉽습니다. 걱정거리가 안 된다. 컷! 자, 금닥터님 안녕하세요. 이제 20대 후반인 29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는 게 처음인데 다른 유튜버 분들에 비해 구독자 수가 적어 보여서 보내요. 매기는 건가요? 뭐예요? 이거? 구독자 수가 적어 보여서 보낸다는 말이 뭐야? 무슨 의미야 너 지금? 다름이 아니라 아 기분 나쁘네 좀. 다름이 아니라 구독자 수가 적은 거랑 다름이 아니라 20대 중반에 막 입사를 하고 또 이직을 하다 보니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인간관계에 너무 지친달까?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알고 지낸 사람들도 만나야 하는데 너무 귀찮아요. 무기력하기도 하고 욕. 그래도 무기력한 와중에 운동은 7일 중 5일 가는데 나이 들면서 다 그런 건지 특히 사람에 지쳐서 그런지 연애도 안한지 오래됐어요. 이런 사람에 대한 무기력증을 좀 고치고 싶어요. 막상 약속 생기면 너무 가기 싫고 취소하고 싶어서 약속조차 안 만들게 되네요. 이제 이거는 구독자 수가 적은 금닥터가 잘 말해줄게요. 잘 귀에 새겨박아요. 이거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운동을 7일 중에 5일을 간다고? 미쳤는데? 엄청난 사람인데요? 나는 크로스핏 지금 7주 중에 5번 가가지고 벌써 한 7개월, 5개월 된 건데 아직도 코치님 내 이름을 몰라요. 좀 서운할 뻔했어. 이런 말 그렇지만 나이에 따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그 나이에 맞는 일을 해라. 그 나이에 맞는 걸 한번 해봐라. 맞는 걸 해라 하잖아. 그 중에 하나가 20대 초반에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다양한 분야를 만남으로써 인간관계 넓혀보고 인맥 관리란 것도 해보고 하잖아. 나이를 먹게 되면은 자기의 주장을 별로 안 바꾸고 싶고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살고 싶은 관성이 많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위주로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갈등이 싫거든.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새로운 사람 만나서 또 아는 체하고 또 알아가고 귀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던 사람만 만나고
그 사람들도 나이를 먹어서 잘못 나와. 나도 그렇고. 그래서 기력이 좀 딸려요. 사람에 지쳐서 그런지 이런 사람에 대한 무기력증이 아니라 이거는 나이를 먹어서도 있고 내 주관이 조금 뚜렷해지면서 내 주관에 다른 주관들을 개입하는 걸 좀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점점 인간관계가 줄어든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저도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요새는 거의 의국 동기, 의대 동기 위주로 만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친구들도 잘 안 만나요. 20살 때는 고등학교 친구의 친구도 내 친구, 친구의 친구의 친구도 내 친구, 친구의 여자친구는 친구의 여자친구죠. 그랬지만 하지만 친구의 여자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여자친구는 내 여자친구가 될 수 없었죠. 근데 이제 그랬지만 지금은 친구의 여자친구가 오히려 만난 자리에 온다? 그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귀찮거든요. 나이를 먹게 되면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는 사람에 대한 무기력증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편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이게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독자 수가 적은 사람한테 보낸 이 사람아, 너는 삶의 지혜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런 수잘대기 없는 문장은 좀 하지 마렴! 저 고민이요.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같이 일하는 사람도 너무 좋은데 또 일은 너무 힘들고 새로운 걸 배워보자 해서 피부 미용과 왁싱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병행하기에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근데 또 일을 그만두기엔 다들 너무 좋고 근데 또 일을 그만두면 또 벌이가 사라지니까 고민이고 근데 또 일을 그만두고 학원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또 학원을 그만두고 근데 또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너무 고민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근데 또 이것도 하고 싶고 근데 또 이건 아쉽고 근데 또 이걸 안 하자니 이건 또 아쉽고 다 때려쳐는 아니고 카페의 일을 좀 줄이고 배우는 거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20대 초반이겠죠. 카페라는 경험은 해봤어. 돈은 필요해. 그러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뭔가를 배워야 하는 나이는 맞아요. 그렇다고 벌이를 사라지면은 너무 크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벌이는 항상 벌이를 놔두고 나머지 일을 새로 배워보는 거죠. 저도 의사짓 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뭐냐, 이 선택장애인, 이 욕심쟁이님도 뭔가를 하나를 배워보고 싶잖아. 배워야 될 나이고.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돈 버는 양을 조금 줄이고 배우는 게 맞아요. 누구 책임지지 않잖아. 애기 있어요? 아니죠. 그럼 뭔가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긴 해야 돼. 그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를 고민하지 마. 해봐야 알아요. 그 다음, 잠과의 싸움. 제일 힘들어요. 엄청 졸릴 때 깨는 법과 평소 생활 패턴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질문이랑 고민은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수험생이에요. 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어요. 저는 지금은 잘 기억 안 나요. 벌써 13년 정도 지났는데 고등학교 생활을 추억을 해보자면 잤어요, 저는. 저는 밤새 본 적이 없고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눈 감을 때까지는 공부를 했고요. 낮잠도 조금 잤어요, 한 5분 정도. 대신 눈 떠 있는 시간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막 잠을 줄이려고 하지 마.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하는 것도 힘들단다. 욕심 부리지 말렴. 그리고 생기부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따로 입시학원에서 상담 받으셨나요? 광주 광역시 광주 동성고에서 입시 학원에서 상담을 받는다? 뭔 소리야. 그런 거 없습니다. 생기부 관리가 뭔지도 몰라요, 저는. 생기부 관리가 뭐야? 질문하지 마. 내가 고민 상담하라 했잖아. 질문하지 마. 안녕하세요. 의사가 꿈인 중3 학생입니다. 의사 되는 동안 공부도 정말 중요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꿋꿋하게 잡아왔는지 그 방법이 정말 궁금합니다. 자극받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도 히히. 제가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되거든요. 그리고 외람된 얘기지만 뇌과를 다루고 있는 책을 추천해줄 수 있나요? 내 거가 궁금한데 책을 검색해보면 잘 안 나와서요. 추천해주시면 좋겠어요. 노인과 바다 제외. 노인과 바다는 낚시꾼 이야기인데 뭔 소리 하고 있어? 고민이니? 예, 이 고민이야 지금? 질문이야 고민이야. 중3이니까 봐준다. 글쓴이 의도로 잘 파악해보렴.
마음을 어떻게 꿋꿋하게 잡아왔는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이제 박찰범님의 하루라도 공부만 할수 있다면 이란 책이었어요. 그 책이랑 인터넷 치면 이제 지금 대성 마이맥인가요? 어딘가에서 일하시고 있는 한석원 선생님, 수학 선생님의 수기를 열심히 보면서 공부를 했고요. 이런 말 그렇지만 공부는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꿋꿋하게 잡아왔는지에 대해서는 꿋꿋하게 잡지 못했어요. 저도 한 150번 정도, 하루에도 한 30번씩 정도는 실패를 맛봤던 것 같고요. 문제 하나 풀 때마다 때려쳐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그 시간에 집중해서 최대한 잘 보내자. 누누이 말하지만 공부보다 재밌는 걸안 하면 공부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과를 다루고 있는 책을 추천해 줄수 있나요?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같은 경우에는 외과 의사의 삶이고요. 내과 선생님 책 중에 하나는 예전에 제가 선물 받았던 양성우 선생님 책에 당신의 아픔이 낫길 바랍니다. 이런 책도 있고, 책이 이제 내과 선생님 쓴 책인데요. 저도 읽었는데, 내과적인 이야기가 조금 담겨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예전에 제가 봤던 책 중에 의사가 말하는 의사. 라는 책이 있었는데, 내과 의사를 소개하고 다른 과도 좀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내과가 뭐가 궁금한 건 정확히 말해서 알아서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2020년 직장 생활 중 우울증이 극에 달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섰을 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살려주면 나도 살고 싶어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퇴사 후 의대를 준비했습니다. 학원문을 아침에 제가 열고 밤에 제가 닫으면서 정말 치열한 수험 생활을 했는데 재수까지 하고도 떨어졌어요. 수능 결과 보고 유서를 써두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교대에 정시원서 놓고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교대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 생활할 때 굳이 살아야 한다면 살 이유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의사가 되면 치료하는 그 순간순간 마다 제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왜늘 실패 연속일까? 난왜 열심히 해도 안 될까? 왜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난왜안 되지? 왜난안 되지? 되뇌었지라는 이제 유재석님의 노래도 있죠. 되게 좀 극단적인 글이네요. 위서 삶과 죽음, 죽기 일보 직전, 우울증이 극에 달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열심히 하고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가 고민인 거예요? 어떤 게 고민인 거예요? 교대 가고 싶지 않은데 교대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고민인 거예요? 아니면은 의대를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게 고민인 거예요? 아니면은 살아야지 말아야 할지가 고민인 거예요? 여러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된다고 해서 살아있음을 느끼진 않습니다. 된 의대를 합격한다고 해서 모든 게 치유되고 모든 게 행복할 거라는 전제를 가진 희망을 가지고 의대를 입학을 한다면 더큰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괜히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대라는 거는 남들이 쌓아놓은 희망과 미디어와 매체가 쌓아놓은 장밋빛 인생, 장밋빛밖에 안 보이는 미래, 사람 살리면서 아무 고민 없이 사람만 살리면 돼라고 하는 그런 행복한 길만 있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본인이 가지 못하는 길과 본인이 갈수 없는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면서. 그 길을 못 간다고 해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공부를 더 하셔서 의대를 가시면 되죠. 나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나는 아 그냥 못하겠어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의대를 간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못 가요. 모든 수험생들이 갈 수는 없어요. 저도 서울대 의대 가고 싶었고 그렇지만 못 갔잖아. 관동대 의대 갔잖아. 나도 힘들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는 직진했다고 하지만 뒤돌아서 보면은 굽이굽이굽이 지나온 길이 굴곡이 져 있다. 그게 인생인 것 같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재미가 없고 막 뭐가 의미가 없고 그런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하나하나 점들이 다 모여서 의미가 되고 자신이 살아온 거를 돌이켜보면은 나도 참 그때 열심히 했는데 좀더할걸 아깝다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거를 고민하지 마요. 그리고 나는 궁금한 게
내가 고민 상담 올리랬지. 이게 뭐가 고민인 거야? 뭐 할 때 고민 요약 세 줄 요약 적어요. 고민 땡땡 마지막에 고진 선처 부탁드립니다 적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금나토님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지방 일반고에서 인하대 의대에 진학하게 된 학생입니다. 현재 현역으로 수도권 의대에 합격했다는 사실 하나로 너무나도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지방 완전 일반고에서 내신만 받고 수능도 잘 못 치고 그런 제가 과거에서 온 영재 같은 아이들이랑 같은 공과 생활을 할 생각하니 너무 막막하기도 해요. 본론으로 제 고민은 아우 의대 갔네. 의대 갔어. 고민은 말해주잖아. 지방 일반고에서 온 저 같은 사람도 본과 생활 버틸 수 있겠죠? 더 잘합니다. 더 잘해요. 서울대에서도 그런 연구를 해본 적 있는데요. 학점을 받는 거는 오히려 수시로 합격한 분들이나 내신을 잘 받은 분들이 대학 와서도 학점을 잘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정시로 공부한 친구들은 자기주도학습, 그러니까 학교 수업과 관련이 없이 수능 공부를 혼자 공부했잖아요. 그런 자기주도학습이랑 본인의 사고력을 좀 올리고 싶은 게 큰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보다는 일단은 수많은 지식을 쳐넣어야 돼요. 넣으려면 미적에 대한 사고력을 늘리고 싶어도 터셈 뺄셈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함수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일단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집어넣는 거는 이런 일반고 내신 잘 받고 붙은 분들이 더 잘해요. 물론 과거에서 오신 분들이 예과 1학년, 2학년, 본과 1학년 생화학이나 생리학까지는 잘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조금 달라져. 그리고 대학도 내신의 일부예요. 교수님이 하는 말을 잘 외우면 돼요. 저는 교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날이 좀 있었어요. 얼마 전 변호사 시험이 끝나서 발표 전까지 쉬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막상 기다리던 자유 시간을 가지게 되니 뭘 하면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재미있는 일이 없어졌어요. 운동은 시작했는데 그 외에 이 시기에 뭘 해야 좋을까요? 변호사 선생님, 고민 상담할 때 누가 질문 안 했어? 아? 아? 백수는 운동만 해도 하루가 뿌듯합니다. 변호사 시험 뒷바라지 해준 부모님과 친구들이랑 커피나 좀 자주 드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3월에 고등학교 가는 응애 예비 고1입니다. 의대가 목표는 아니지만 마음만큼은 같은데 예비 고1 제발 이건 하지 마라 딱 5가지 알려주시면 주의하며 살겠습니다. 응애 고딩 내신 살려주세요. 첫 번째 응애하지 마세요. 두 번째 문장을 정확히 적으세요. 의대가 목표는 아니지만 마음만큼은 같은데 이런 비문 쓰지 마세요. 문장을 정확히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인스타 지우세요. 네 번째 유튜브 지우세요. 다섯 번째 공부 외에는 재밌는 거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앙금 히히히. 남자친구가 3월 달에 대학병원 2년차 레지 되는데 맨날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요. 못 먹. 퓨 유유유유. 어찌하면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는 사람을 억지로 불러내서 연애를 한다거나 억지로 밖으로 불러내서 막 뭔가를 안 하셨으면 돼요. 뭐 사귄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통 병원에서 자고 병원에서 출근하고 병원에서 퇴근하고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끔 오프일 때 어디 나가자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근처에서 노세요. 그리고 막 배려한다고 내가 갈까? 내가 일주일 세 번, 네 번 갈까? 아,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잠을 잘 못 자면요 기본적으로 짜증이 많이 나 있어요. 내 짜증이 전달되는 것 자체가 되게 싫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남녀 차별 아니라 여자들은 뭐 힘든 일을 나누면 좋아하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 기분 때문에 이렇게 대하는 게 더 싫을 수 있어. 그런 자신이 더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사는데 2년이면 두 명이 노력하지 않아도 딱딱 맞춰서 연애를 하는 거고 2년이 아니라면 이거를 버틸 수 없고 사연자분이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들고 남자친구가 3.4시간밖에 자지 못해서 잘 못 만난다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2년이 아닌 겁니다.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능력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들인 자본 점점 노력 점점들이 허망해질까봐 두려워요. 고민인 건가요? 질문인 건가요? 들인 자본과 노력이 허망해질까봐 두려운 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투자했는데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가 고민인 거잖아요. 저도 이런 경험 많죠. 이거 뭐 매주마다 하는 경험 아닙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 내 능력에 대해 확신이 없고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두려울 때는요. 저는 그냥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걱정하는 것들의 90%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런 걱정을 하면은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걱정을 많이 하지만 또잘안 해요. 발표할 때도 걱정 없이 발표하다가 동기들이 걱정해주더라고. 근데 뭐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자본과 노력들이 허망해질까 봐 두렵다고 하잖아요. 제 생각인데요. 저 나이가 얼마 안 먹었지만 해보고요. 좀 해보다가 안될것 같으면 발 빼세요. 막 들인 자본, 노력, 아까워, 아까워서 어떡해, 아까워서 어떡해 하다가 붙잡고 있다가 손절선 넘어가면요. 그게 집착이 돼요. 안 되는 것들을 붙잡는 거는 원치 않아요. 비트코인 붙잡아서 제가 4년 동안 번돈 날렸거든요. 날리고 싶지 않잖아요. 적당히 빠지는 것도 노력입니다. 손절선을 항상 정해라. 의대 공부량, 수련 5년이 이두 가지가 무서워서 의대 성적이 되더라도 치대나 한의대 지원하는 건 바보 짓인가요? 다들 말리네요. 아니 그냥 이게 뭐 고민인가? 남들 의식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의대 공부량이랑 이게 싫어서 치대로 가면은 가세요. 만족하면 삽니다. 치대가 공부량이 의대보단 적은 게 맞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적은 게 맞을 거예요. 치대는 내과를 안 배우거든. 적은 거는 확실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원 의대를 안 가는 게 바보짓인, 그게 바보짓이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질문자 같은 경우에는 공부랑 이런 수련이라는 게 너무 싫잖아. 그래서 차선책엔 치대를 선택하겠다. 왜냐면 내 인생관은 이두 개가 절대 아니니까. 그게 왜 바보짓이죠? 내 인생관대로 내가 행동한다는데. 바보짓이 아니죠. 본인의 판단을 이제는 해야 될 시기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는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향후 인생을 확확 바꿉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치대를 추천드립니다. 앙금, 유튜브 댓글은 뭔가 부끄부끄러워서 인스타 DM으로 보냅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제 고민은 미래가 조금 두렵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막막하다는 느낌도 받고, 불안감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나 마지막 네 줄을 읽다가 직장인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네. 굉장히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시군요.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본인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로 평소에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본인이 본인을 책임지지 못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잘 챙기실 것 같고, 막막하고 불안한 느낌은 누구에게나 있고요. 평생 있는 거예요.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나는 심지어 이거 일본 여행 갔을 때도 있었어. 내일 뭐 하지? 이따가 뭐 하지? 커피 뭐 먹지? 나는 아침에 커피 시킬 때도 이 생각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도 되나? 이 생각해. 막막하다는 느낌은 저는 매달 생겨요, 매달. 이 환자 매니지먼트를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막막하다. 어떡하냐? 이 생각을 하루 종일 합니다. 막막하고 불안함은 누구에게나 있고 평생 가져가는 여러분의 또 다른 너예요. 이제 대학 입학한 학생이고 새로운 나를 만난 거야. 대학 입학이라는 그동안 이제 공부라는 것 때문에 외면해 왔던 다들 어른들이 막아줬던 여러분들의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동안은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과 학교가 이런 불안감을 다 막아줬죠. 국가가. 왜냐면 정규 교육 과정과 수능이라는 하나의 타이틀 때문에 다 막아줬어요. 이제는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었으니까요. 이런 느낌을 즐겨. 그리고 갖고 놀아. 어떻게 돼? 나처럼 비트코인 물리면 안 돼요. 알았죠? 금닥터님 안녕하세요. 구독자 4만 축하드려요. 고민 상담 이벤트를 하신다길래 냉큼 와봤습니다. 1번.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하루가 짧아요. 아, 일찍 일어나세요. 자, 두 번째. 시간 관리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도저히 못 하겠어요. 하루가 너무 짧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못 하겠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시간은 부족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못 하겠어? 밥도 먹고 싶고, 응? 콜라도 먹고 싶은데 응? 살찌는 건 싫어? 그거 아니야. 뭔가 하나 포기해야겠죠? 3번. 비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무기력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4번. 시간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장이 시간이 너무 많네. 시간 관리. 시간 잡아먹어요. 시간 관리. 시간 관리에 못매이셨다 봐요. 시계를 안 보면 어떨까요? 시계를 안 보고 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좀 오바죠. 개인적인 생각은요, 욕심을 줄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3번에 비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무기력은요, 인간이라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무기력 때문에 철학이 생기는 거고, 성장이 토대가 되는 게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딨어. 안녕하세요, 금닥터님. 저는 현역 시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재수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 사람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능 공부는 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닌 평범하고 누구나 할수 있는 공부입니다. 저는 이 공부에 대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최선을 다한다면 미래에 후회는 없을 것을 알지만 인생의 방향이 수능 당일날 결정된다는 사실에 압도되어 집중하기 힘듭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고 나서 집에 오면 알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부정적이게 되고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저는 과학고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허, 카포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못한 대학에부터 약간의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얻었고 남들과 비교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게 융복합적으로 아이고 과학고 말쓰네. 융복합적으로 생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을까요? 해소한다고 표현하기보단 어떻게 억누르면 좋을까요? 그저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일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험생은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들 그래요. 과학고를 나와서 친구들 서포카에 갔잖아요. 서포카에 간 친구들은요, 과학고에 가서 서포카에서 자기가 원하는 과에 간 친구들도 부러워하고요. 원하는 과에 간 친구들은요, 나중에 원하는 대학원에 간 친구들도 부러워해요. 누누이 말하지만, 수능이 끝난 다음부터 발생하는 감정들은 그동안 부모님과 학교와 사회와 선생님이 막아주고 있던 감정들이에요. 이 감정들을 여러분들 직시하시게 되는 게 이런 순간인 거죠. 그리고 공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수능 때, 저도 수험생 때 엄청나게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나이 먹어서 이런 불안감을 또 느끼기 싫다. 내 미래에 대해서. 또막 어디 취업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그런 공부 자체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공부에 대한 불안감은 수능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 마찬가지예요. 회계사, 뭐 세무사, 법무사, 판사, 검사 마찬가지예요. 티를 안낼 뿐이야. 저는 그래서 수능 당일날 압도될까봐 저는 매주 모의고사를 풀었거든요. 매주 수능 시간에 맞춰가지고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한 회씩. 그러면 막상 수능 날 되면 그냥 그날은 똑같은 주말인 거야. 나한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의 연습처럼 공부하는 게 방법이고요. 이런 감정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 감정 때문에 휩싸여가지고 핸드폰 막 이러고 있다가 막 떨어뜨려. 그러면은 인생도 떨어지는 거야.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공부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불안감은 어쩔 수 없어요. 유재석님도 이적이랑 그런 노래 냈잖아요. 난왜안 되지? 왜난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공대 vs 의대. 그냥 단순히 뭐가 더 낫다가 아니라 차이점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질문 안 받습니다. 고민 상담만 할게요. 의대 올려치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상위권이 전부 의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댓글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고 느끼는 게 많은데 본인들이 보는 게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는 관점, 지금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저 1, 2학번 11, 101, 1213 여기 학번들은 그 당시에 지방 의대랑 서울대랑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는 서영고 나와서 안 되면은 의전도 있었거든. 의대 편입도 있었고. 지방의대 갈 바에는 서영고에 대한 그런 맛도 보고 안 맞으면은 뭐 의편입하지 뭐 의정 가지 뭐 이런 분위기도 형성돼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또 취업이 잘 됐어요. 예를 들면 전화기라고 전기전자, 화생공, 기계공학 이렇게가 굉장히 핫했고 컴퓨터공학이 오히려 별로 안 좋았어요. 저희 때는
곧 1, 2학번 때는 또 수리통계학과가 아주 압도적인 점수였습니다. 연대 수학과도 압도적인 점수였고요. 막 그래서 연대 수학과가 지방을 막 찍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니잖아. 근데 뭐 사람들이 댓글이 하더라고. 예전에는 연대랑도 겹쳤네요. 진짜 의대 낮았나 보다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의대 올려치기가 아니고요. 그때는 서연고 나와서 서연고 의대 의전 편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연고를 많이 갔었고요. 그다음에 취업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취업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먹고 살기 힘들면 의대가 올라가고요. 먹고 살기가 쉬우면 의대가 떨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 상담이랬지 누가 질문 안 했어? 여기까지 해서 인스타 DM에서 온 고민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커뮤니티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해주신 고민 글을 쫙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 좀 갈고 오겠습니다.